배고파서 김치찜이랑 밥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와요. 저번 주에 빵을 엄청 많이 먹었더라고. 그래서 매운 김치가 땡겨서 시켰어요. 와. 도 김치는 쉬어서 좋아요. 이렇게. 고기가 짱 커요. 너무 큰 거 아니야? 밥이 부족해요. 김치가 남았습니다. 그래도 남은 거 먹어야겠죠?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은 구독자님이 요청해주신 처갓집 슈프림 양념치킨이랑 밥 준비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처갓집 치킨은 왕컬 왕컬. 소스가 느달느달. 양념치킨이 꾸덕해서 맛있어요.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확실히 최고의 반찬 아니에요? 최고의 반찬? 자꾸 소스가 녹는다. 크니까 반절씩 물게 돼요. 야, 이거는 완전 근데 튀김옷이 큰 거겠지?
근데 골드랑 그냥 슈프림이랑 무슨 차이예요? 양념 쑥 내려간다. 아, 든든하다. 직코바랑 다른 매력 있어요. 직코바는 완전 구운 치킨이라면 이건 튀긴 치킨인데 눅눅한데도 맛있어. 다 닭다리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쩐지 순살인데 25,000원이야. 안녕하세요. 아니 별로 안 먹은 것 같은데 벌써 세 조각 네 조각밖에 안 먹었어. 싫어하세요? 월요일 메뉴 성공적이네 아기? 밥이 없어! 완밥! 요즘 치킨 자주 먹었는데 맨날 다른 거 시키니까 치킨을 자주 먹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죠? 메뉴가 달라서 그런가?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디저트는 디저트 3부에서 사온 황치즈 도넛, 그리고 고구마 케이크, 그리고 초콜릿 크레이프, 크로칸슈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먼저 크로칸슈부터 먹어볼까요? 근데 반띵이 이렇게 되어버렸어.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안에 커스터드가 들어있어요. 맛있겠죠? 오랜만에 크로칸슈 먹으니까 맛있다. 커스터드 역시. 시킨지 조금 돼가지고 막 바삭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맛있어요. 가장 맛있는데 제일 비싼 것 같아요. 다음은 황치즈 도넛이거든요. 도넛은 처음 봐요. 디저트 선보에서 설탕 무침으로 시켰고 반갈해 볼게요. 뭔가 사과할 것 같아. 크림이 이렇게 가득 들어있어. 오 마이 갓.
빵보다 생각보다 안 강한데? 빵은 부드러움에 가까운 빵이고요. 빵치즈는 이게 빵치즈인가? 뽀또 맛이긴 한데 약한 뽀또 맛. 설탕이 있으니까 씹히는 맛도 있어요. 설탕 씹히는 맛. 세상에서 처음 먹어보는 도넛의 맛. 아, 오랜만이다. 이 케이크들. 크레이프부터 먹어볼게요. 와, 느낌 이상해. 와, 그냥 다 크림이에요, 크림. 크림을 먹는 듯한데 겹겹이 쌓여있는 크레이프 보이시죠? 완전 부드러워. 초콜릿? 다크 초콜릿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 이렇게 갈라질 수가. 개인적으로 디저트 3부는 크레이프 케이크를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공장에서 가져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공장에서 이렇게 잘 만들어? 오늘 제가 우울했거든요. 월요일이라서 우울했지만 디저트 3부 디저트 먹고 엔돌핀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은 왜 이렇게 빨리 갈까? 마지막으로 고구마 케이크. 전 고구마 케이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최고야. 우와. 싹. 진짜 여기 고구마 꼭 드세요. 제가 마지막에 먹는 이유는 이 고구마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껴서 먹어야 돼요. 와우. 이 고구마 케이크는요 이가 없어도 먹을 수가 있어요. 무스 케이크거든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게 어느 정도 부드럽냐면 흘러내릴 정도로 부드러워요. 레이어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 최애야 최애. 이건 퍼먹어야겠다. 마지막 고구마 케이크.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림나발에서 무화과 케이크가 신메뉴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냉큼 구매해왔는데 이번에는 1호 사이즈가 아니라 미니 사이즈로 준비를 했거든요. 이 띠를 풀 건데 크림이 살짝 녹아가지고 조금 걱정이 돼요. 뭐야, 완전 깔끔하잖아. 와, 와우 와우. 아깝다 이거. 와, 무화과 위에 살짝 올려져 있거든요. 무화과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무화과 잘 익었어. 이렇게 같이 생크림이랑 빵은 없어요. 무화과만. 무화과 맛을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무화과 맛인데 달아요. 무화과 되게 달고 잘 익었어. 안에 보면 이렇게 또 무화과가 더 있거든요. 빵이 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크림마블 너무 열일하신 거 아닌가? 말해 뭐해 크림.
뭔가 내가 먹기엔 아쉬운 양이다. 1호는 너무 크고 미니는 너무 작고. 사장님 앞으로 크림 열심히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다 사먹을게요. 원래 무화과 가을에 넣는 거 아니에요? 밑에도 엄청 깔려있네 무화과가. 못 떠나겠다 나는.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들이 많은데 서울을 어떻게 떠나. 다른 조각 케이크들도 엄청 많이 팔거든요. 한번 사먹어보려고요. 과일 케이크가 아니어도 많더라고. 초코 케이크, 치 케이크 있었나? 가격은 39,000원 주고 샀습니다. 비 오는 날 무화과 케이크랑. 봐봐, 미니는 아쉽다니까? 미니 아쉽다고! 사실 안 씻고 꿀떡꿀떡 넘겨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부드럽다. 아쉬워. 진짜 찐 마지막이다. 긁어. 마지막. 충전 완료되었고요.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아까 크림을 많이 먹어서 불닭볶음면이랑 타코야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갈릭이랑 반은 오리지널로 시켰어요. 대파도 올리려고 따로 시켰거든요. 지금 뿌릴게요. 두 개 시켰어. 맛있겠다. 치즈랑은 오랜만이다. 치즈랑 같이 먹어볼게요. 이렇게. 와 미쳤다. 치즈. 같이 먹어도 맵네. 두 개 끓였습니다. 불닭 몇 젓갈이 먹었으니까 타코야끼도 한번 보이시죠? 타코야끼. 느맵느맵 이거지. 안에 문어가 튼실해요. 이렇게 같이 먹어야지 또. 제가 국물을 별로 안 남겼더니 굳었어. 너무 많이 집었나? 갈릭도 한번 먹어볼게요. 소스는 갈릭이고 오리지널이네. 오리지널 그래도 꽤나 맛있어요. 갈릭이어서. 매운데 자꾸 들어가는 맛.
저는 중복에 불닭볶음면 먹습니다. 이것도 닭이잖아. 그쵸? 갈릭이 생각 외로 맛있네. 저는 라면을 못 끓이는 것 같아요. 다 굳었어. 이 갈릭 소스, 갈릭 디핑 소스 뿌려 먹은 맛. 너무 더운데 멈출 수가 없어. 파가 잔뜩이네. 잘 먹었습니다.